흉기 테러를 당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했습니다.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관련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대표는 주구로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